하루 수만 명이 글을 읽는 파워블로거의 계정을 해킹해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사생활까지 엿본 20대 해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악성 이메일로 450여 명을 감쪽같이 속였는데 이 실력 독학으로 익혔답니다. 조덕현 기자입니다. 하루 방문자 수 만 명이 넘는 파워블로거 A씨는 지난 1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. A씨 작성 글에 딸 얼굴이 무단으로 쓰였으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아이 사진을 보냈으니까 PC로 해당 메일을 확인해보라고 했었어요. 되게 내용이 자연스럽긴 했어요. 무심코 열어본 첨부 파일. 하지만 그 순간 컴퓨터는 해킹됐고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실시간으로 무얼 하는지까지 고스란히 해커에게 넘어갔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21살 이모 씨가 해킹한 블로거는 모두 450여 명. 이 씨는 블로거 컴퓨터에 심어놓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카메라를 실행해 블로거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훔쳐봤습니다. 이 씨는 또 해킹한 블로거 이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. 일반 소비자들이 파워블로거들의 그 사용 후기나 댓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점을 노려서 이 씨는 10년 동안 독학으로 공부해 전문가급 해킹 실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해킹된 웹캠을 이용한 몰카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조혁현입니다.